정말 심했습니다. 형편 없었어요. 죽여버리겠습니다. 투방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제가 그 선생님 입장으로서 학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 직구섭 나가리. 아, 오, 오, 하나 걸었어요. 스탑, 스탑, 잠깐만. 아, 이거 뭐 맞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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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날라리 형님한테 양보를 할게요. 무승부가 나왔지만은 날라리 씨 제 목까지 파이팅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직구성 날라리님. 저 며칠 전에 펀치님한테 다운 두 번 당한 17살 부딩 김영수라고 합니다. 오. 직구성 날라리님 복싱 경력이 4년이라고 하셨는데 되게 형편이 없습니다. 그 내다버린 4년을 제가 제 2년으로 한번 부셔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영수 학생, 복싱 좀 했다고 어깨에 힘 좀 들어간 것 같은데 복싱은 재능만으로 하는 게 아니란다. 직구성 날라리 복싱 스쿨에서 제대로 가르쳐 줄 테니까 결석하지 말고 꼭 참석하라고. 수업료는 무료다 이 자식아. 자, 지금부터 빌런 대전 직구성 날라리의 1차 방어전, 자, 당돌한 굿비리와 페이스 오프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수 나이차가 한 10살 이상 차이 나거든요. 자, 일단 직구성 날라리 입장. 자, 이에 맞서는 당돌한 굿비리 입장. 자, 페이스 오프. 이거 눈싸움 안 돼. 두 선수 나이가 몇 살이죠? 저 17살이요. 29. 12살 차이요. 띠동갑이네? 아, 네. 무슨 띠에? 개띠입니다. 개띠입니다? 저도 개띠입니다. 아, 띠동갑 같은 띠네. 돌아갈 때 가만두지 않겠다. 네. 한 말 하면서. 네. 그랬는데 지금 마음은 어떠세요? 죽여버리겠습니다. 아, 죽여버리겠습니까? 네. 아니, 우리 직구성 날라리가 보딩코칭을 할 때 힘이 엄청 났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파워는 좋은데 테크닉은 저한테 안 되죠. 그 경기로 보면 무슨 생각이세요? 한심했습니다. 왜 하시는 거? 계속 밀고 들어가는 방식이 너무 네. 단순하고 형편없었어요. 형편없었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보여주겠다. 네. 직구성 날라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제가 영상을 봤는데요. 네. 뭐 그 내다버린 4년이라 했는데 네. 진짜 그게 내다버린 4년인지 네. 아닌지 오늘 그 본인 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직구성 날라리 스쿨에서 네. 강의를 한번 해주겠다고 했는데 네. 네. 제가 그 수강 신청하라고 했는데요. 네. 수강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도 수강 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포기하면은 선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선생의 입장으로서 그 학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딩코치가 양보를 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딩코치한테 대전료를 주고 네. 본인은 승자가 되어서 이게 올라오고 원래는 이게 세이브되는 형식인데 네. 코코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협의를 받다면서 네. 대전료 달라고 해가지고 대전료 줬습니다, 지금. 네. 어떻게요? 예, 제로 베이스입니다, 지금. 이기면 20만 원 세이브가 되고 다 이게 여기서 승자가 시안파 파라. 네. 싸우게 됩니다. 네. 자, 오늘 룰은 3분 3라운드 1분 휴식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저 좋아요. 좋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장비 착용하고 준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난방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누구나 빌런 매치에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직구성 날라리가 유명해졌어. 고코랑 하면 고코 코인 좀 탔어. 오늘도 여전히 필살기님께서 직구성 날라리의 그 매니저죠? 셀카운 매니저 겸으로 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요? 네. 오늘 좀 약간 힘들긴 하겠지만 네. 네. 근데 무난히 이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무난히 이긴다. 네. 이거 이기게 되면 이제 시안파파랑 싸워야 되거든요? 아, 시안파파요? 아, 시안파파 너무 비실비실해가지고 시안파파 네. 비실설 네. 네.
떨어지라 그러면 떨어져 주시고요. 네. 그리고 밑에 가구적으로 하지 마시고 다시 가서 내놓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힘의 대명사 직구성 날라리와 그 힘의 기술로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는 당돌한 고삐리 둘 대결이 지금부터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오, 직구성 날라리. 오, 시작하자마자 앞손을. 오, 직구성 날라리. 오, 직구성 날라리. 오, 잘 돌아왔어요. 오, 직구성 날라리 주먹이. 가봐, 가봐. 차분하게. 아빠. 그렇죠.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오, 당돌한 고삐리. 있어요. 지금 오, 당돌한 고삐리. 턱 당겨야죠. 턱 당겨야죠. 천천히 아파해. 오, 하나 걸었어요. 오, 하나 걸었어요. 턱 당겨야 돼요. 아, 턱 개꿀. 오, 아, 턱 개꿀. 오, 라이트 바디. 오, 직구성 날라리 빠따로. 오주. 뭐야? 어, 한 명 걸려. 어, 커요, 커. 당고 하나씩 걸리거든요 지금. 와, 지금 뒷손 빠지. 어, 지금 첫 잽이 좋아요. 당고. 좋아, 좋아. 압박해. 어, 가봐. 어, 가봐. 잘하고 있어요. 아, 여유 있어요. 괜찮아요. 어, 라이트 바디. 아. 오! 아. 오! 가봐, 가봐. 네. 네. 아, 당돌한 고삐리 위험했습니다. 가봐 해야지, 가봐. 오, 오, 직구성 해야지, 가봐. 오, 오, 직구성. 어, 직구성 날라리. 당돌한 고삐리 코피 났습니다. 뭐라 압박해. 좋아, 좋아. 계속 압박해. 압박해. 힘들지 말고. 계속 압박. 계속 압박하라는 짓인데 당돌한 고삐리 밀리지 않아요. 오, 괜찮습니다 지금. 오히려 저렇게 밀리면 안 되지. 괜찮습니다 지금. 오히려 저렇게 밀리면 안 되지. 와, 지금 앞선. 가봐. 어우, 잘 돌아왔어요. 저 앞선 지금 당돌한 고삐리 잽이 좋거든요. 오, 잽 하나씩 걸리거든. 오, 지금도 걸렸어요. 오, 잽 하나씩 걸리거든. 오, 지금도 걸렸어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박스. 차분하게 계속 압박해. 바디 계속 차라리 있어. 와, 1라운드 깁니다. 자, 30초. 30초. 차분하게 계속 몰아붙어. 푸른 몰아붙어. 괜찮아. 오, 그렇다. 네. 와, 집중. 집중, 집중. 오, 라이트 큰 거. 오. 오, 라이트 큰 거. 오. 오, 라이트 큰 거. 오. 슬립, 슬립. 슬립. 박스. 압박해. 가드 올려. 어, 위험했어요. 좋아, 좋아. 가드 올려. 가드 올리고. 스탑. 오, 1라운드. 19선 맞아. 할 수 있어. 어? 됐죠? 아, 잘했다. 잘했다. 야. 네? 카바가 너무 열린다. 어? 네. 카바 왜, 뭐 하는 거야? 카바만 숙이면 안 맞는 거를. 정신을 차려. 어? 자, 됐습니다. 박스. 턱 당겨. 자, 지금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오, 지금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오, 저 라이트 바디, 저 미트 바디 좀 무섭네요. 오, 좋습니다. 밀리지 마, 밀리지 마. 어, 좋아, 나 밀리지 마. 어, 힘 좋아요. 직구성 날라리. 오, 직구성 날라리. 봐봐. 오, 지금 당당 고삐리 잘 하고 있어요. 1라운드보다는. 밀리지 마. 앞으로 나가서. 어, 좋아. 밀리지 마. 브레이크. 박스. 가봐, 가봐. 앞으로 나가. 상대방 붙였어.
좋아. 어, 좋아, 좋아. 계속, 계속. 계속, 어. 어. 계속. 브레이크. 떨어지고, 떨어지고. 박스. 어, 있으니까 앞으로 나가. 좋아, 좋아. 어, 라이트 바디 너무 좋아. 너가 있으면 너가 있으면 어. 계속, 계속. 박스! 아, 라이트 바디가. 아, 라이트 바디가. 아, 쉽지 않습니다. 감도랑 버피기. 그래. 고개 좀 올리고, 누르지 마시고, 박스! 오히려 지금 숨은 직구성 날라리가 몰아시는데. 어, 좋아, 좋아. 아니, 어떻게 해야 돼? 어퍼, 어퍼. 가봐, 가봐. 가봐, 가봐. 계속, 어, 좋아, 좋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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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 펀치밖에 없어요. 어, 잘 돌아왔어요. 바로. 계속, 계속, 가슴 위로. 나이스. 계속, 가슴 위로. 나이스. 나이스. 쭉, 쭉. 아, 둘 다 코피 터지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와, 어, 어, 이럴 때 없고, 이럴 때 없고. 붙어가지고, 땡. 괜찮아, 챔프이랑 챔프만 하면 돼. 떼어, 내. 바로 가. 잠깐, 이거 코 한번 봐야 될까요? 어, 어. 여유있게 다 여유있게. 아 좋아, 엄마 아주 좋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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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아붙어. 어 지금 놀렸어. 계속. 어 이미 상태 지쳤으니까 왜? 차분하게 차분하게. 스탑 스탑 잠깐만. 아 여기로 와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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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코 봐봐. 괜찮아? 아파? 아파. 그만해. 내가 할게. 스탑 가자. 어? 괜찮지? 중요하니까. 어. 피가 너무 많이 나네. 스탑 하겠습니다. 아, 네, 스탑, 스탑, 스탑. 끝이에요? 네. 네. 레프리 권한으로 그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스탑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석도 코피가 터졌는데 저 어린이를 상대로 저렇게 패네. 사실 정타가 제대로 들어간 거는 몇 개 없었는데. 없었는데. 네. 밀어치는 종목에 코 괜찮니? 네, 잠깐만. 괜찮아. 괜찮아. 피거나 응. 그러진 않아서 네, 네. 괜찮아. 난 만지지 봤어요. 말고 코 풀지 저, 말고. 저 보였어요, 코 풀지 말고. 네. 알겠지. 상대방이 너무 강한 거 있어. 자 일단 인터뷰 한번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여기 여기 잠깐 봐봐. 여기도 여기도 코피 엄청 터졌거든 지금. 세베 코피 많이 터졌거든. 와 아니 직구석 단기간에 이렇게 늘 수 있나? 이게 무대의 힘인가? 예상 외의 경기 결과에 너무 예. 상당히 지금 놀랐습니다. 비슷비슷할 줄 알았는데 예, 지금 밀어붙이기를 전혀 쓰지 않고 연타로 그리고 압성이 좋았습니다. 라이트 바디 네. 저번에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번에 복싱답게 하고 싶었습니다. 라이트 바디를 제대로 준비해왔어요. 바디를 정말 잘 넣었어요. 네. 어린애가 감당을 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속도가 아주 느린 라이트 바디지만 그거가 다 맞아 다 맞아. 아니 손을 떠나서 바디에 꽂히기까지 2초 정도가 걸리는데 그게 다 맞아. 아, 더 계속 오 라이트 바디 봐봐. 저는 안 맞을 줄 알았는데 예. 근데 다 되시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오래 걸려서 이게 라이트로 예. 나갈지 바디로 나갈지 그러니까 몰라. 거기서 거의 변화구 슬라이더처럼 예. 자 오늘 직구석 날라리 대 당돌한 곱비리의 3분 3라운드 대결. 우리 직구성 날라리님이 2라운드 TKO 승으로 이긴 걸로 하겠습니다. TKO 직구성 날라리 승! 자, 오늘 승리 소감 얘기 한번 해주시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17살 답지 않게 정말 강했습니다. 이거 진짜 빈말이 아니고요. 고등학교 1학년이 이 정도 파워를 낼 수 있다는 거에 정말 당황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아 거짓말 하지 마. 진짜 강했습니다. 진짜 강했습니다. 아 빈말이 아니라 진짜 강했습니다. 이건 정말 거짓말. 이겨놓고 지금 뭐 약올리는 겁니까? 아 정말 강했습니다. 진짜 약올립니까 지금? 정말 강했습니다 진짜. 네. 오늘 당황했어요? 지금 나랑 할 때보다 기량이 뭐 더 안 나오는 거 같아요. 쫄았어요? 네 살짝 네, 좀 어젯밤부터 잠도 못 잤어요. 쫄았어요? 네 쫄아서 아니 상상한 것보다 아니 이게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 17살입니다 17살 아직 어, 잽에 너무 많이 허용을 하고 라이트 바디, 바디는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바디는 맞을만 했어요? 네 바디 엄청 많이 맞았어요. 아 네, 많이 맞긴 했는데 그거
괜찮았어요? 네, 타격은 그렇게 소리는 크게 나더라고요. 무지개 샌드는 때리는 아니 근데 도달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는데 그 사이에 피할 생각은 안 했습니까?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생각이 많았어요? 네. 내가 몇 개만 생각하고 하라 했죠. 근데 뒤로 안 밀려준 거는 되게 잘했다는 것 같아요. 잽이 상당히 적중을 많이 했거든. 그거 코피 터졌잖아. 근데 거기서 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만 조금 했었어도 아쉬운데 한마디 해주세요. 지구성 날라리네. 한 몇 개월 뒤에 운동 다시 해서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사랑과 커피. 우리 팬분들한테도 한마디 하세요. 마음대로 깍치지 마세요, 지구성. 아, 오늘 호되게 당했습니다. 생각보다 세지. 네, 아 파워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세요. 파워는 있어 보여, 딱 봐도. 네, 근데. 근데 그 파워를 네가 카바로 감쇄를 시켜야 되는데. 네, 그게 카드가 다 날아가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카드가 날아가지는 않았고 네. 본인이 그냥 얼굴을 대줬어요. 자, 우리 직구성 날라리 승리 소감. 그래서 오늘 승리를 해서 20만 원을 획득을 했습니다. 네. 자, 묻고 더블로 시안파파로 갑니까? 네, 묻고 시안파파로 가겠습니다. I want to 시안파파. 명예졸업, 명예졸업까지 가는 겁니까? 가겠습니다. 시안파파랑 도전해서 시안파파 쓰러뜨리겠습니다. 와, 박수, 박수. 시안파파가 지금 20만 원 잘 받을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제가 링 위에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아, 박수, 박수, 박수. 아, 오늘 진짜 너무 멋있네. 자, 우리 두 선수 같이 호응 한번 하자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빌런 매치는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혹시 가능할까요, 시험관님? 제가 직장일이 있어서. 예, 평일이라도,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이거는 시청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최대한 스케줄 조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본인 스케줄 때문에 2주를 미룰 수가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잡아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잡아보겠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 저번에도 본인 것처럼 2주를 해야 돼요. 좋은 것 같은데. 아, 아니, 그런 거 아니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무조건 하는 겁니다. 예, 예, 약속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털에 좋은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했고 오늘의 승자는 지구성 날라리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네. 매니저로서 와 뿌듯하겠어요? 네. 오늘 준비가 잘 된 모습을 보니까 되게 뿌듯하네요. 네. 아니 연타 네. 라이트 바디는 누가 지시를 한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가져온 본인이 건가요? 가져온 겁니다. 예, 네, 직접 가져온 거고 라이트 오늘... 바디가 근데 생각보다 네, 많이 꽂혔네. 많이 꽂혔어요. 네. 오늘은 전혀 밀지도 않고 네. 흥분을 전혀 거의 안 했다. 네. 많이 덜 했습니다. 보디 코치 때보다는 훨씬 더 성장한 모습이 보여서 아니, 너무 보였어. 너무. 네, 너무 좋았습니다. 빌런 매치에 5연승자가 도전했을 때 네. 그 마지막 5연승 때 필살기님이 네. 한번 도전해 못하게 해볼 일이 그런 생각 있습니까? 아, 저는 네 한번 5연승했을 때 네, 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어디 감히 네. 내가 초대 빌런 대마왕이다. 아,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실 생각 있습니까? 예, 한번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아, 자,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좀 빅매치일 줄 알았는데 조금 긴장을 많이 했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저번 경기보다 더 재밌었어요. 사실 저는 왜냐면은 소리가 퍽퍽 소리 나니까 더 재밌긴 했는데 다음 경기가 저는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은 시안파파랑 지구성 날라리랑 둘 다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라 정말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시안파파님이 조금 더 빠르셔서 내용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저는 솔직히 시안파파님이 조금 더 유리하지 유리하다. 않을까 싶어요. 스피드도 있고.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복선아 보여줘야지. 아, 이거 진짜 한번 먹어봐. 네, 진짜 근육이 지금 더 붙었다. 복고 다음 경기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멋있어요. 대표님한테 졌지만 네. 오늘 이거 하나 받았어. 아, 감사합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코가 좀 부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원래 커가지고. 그게 원래 크긴 컸었어요. 원래 크긴 큰데. 자, 오늘 또 구경하죠, 여러분들. 빌런 매치는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도 됩니다. 왜? 왜냐면 이제는 코로나 다 풀렸기 때문에 오셔도 되기 때문에 오셔서 다 함께 같이 해도 되고. 자, 하나 둘 셋 하면 빌런 매치 화이팅, 복서 닥 화이팅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빌런 매치 화이팅, 복서 닥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오늘의 승자. 저 엄청난 강자네. 야, 집구성 날라리, 최근에 존나 못하는 새끼 두 명 패가지고 어깨 힘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이번 주 토요일에 나한테 존나 맞자. 나랑 한 체급차 10kg 이상 나는 것 같은데 실력으로 개 털어줄게. 그냥 와서 나한테 20만 원 반납하고 그대로 집에 가면 될 것 같아. 토요일날 보자.